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례 없이 커지면서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됩니다. 음식점과 실내 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들이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영업을 끝내는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열흘 사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경주와 포항에서 5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지역 내부에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겨울철이라 바이러스 생존력도 높고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않아서 이에 따라 경북에서도 연말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물론 모든 일상생활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됩니다. 저희 예식장 같은 경우는 한 홀에 80명에서 85명 정도 가능하고요. 식당에는 저희는 강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명 미만으로 수용 인원은 100명이지만 50명 미만으로 하고 있고 노래 연습장과 클럽 등의 경우 오후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와 음식점도 밤 11시 이후에는 영업장 내 운영이 불가능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추석 전후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방문 판매 홍보관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밀폐 밀집 시설에는 가지 마시고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회식 그리고 타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는 지역민의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지침을 정부안보다 완화시켜 적용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